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2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달이 갔고요. 7월이 밝았습니다. 야, 요새는 뭐 여름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더운데요. 뭐 29도, 뭐 30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요번 주인가요? 요번 주말부터인가 비가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또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과천은 물론이고 뭐 제주, 부산, 우리나라 경마장의 그 주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수들도 그렇고 마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사고를 대비해서 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7월 요번 주부터 수도권 입장이 된다 그랬었는데 어제 또 발표가 났죠. 일주일 연기한다고. 무슨 뭐 또 이태원에 또 뭐 원어민 강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 꼭 저 지난번에도 또 한번 그랬잖아요. 딱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해놨는데 꼭 그 주에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어가지고 이런 좀 아쉬운 정부의 발표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런 건 지켜줘야죠. 좀 아쉽지만은 이번 주에 좀 확진자가 많이 좀 줄어가지고 빨리 수도권도 좀 열리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은 제주 경마가 7개, 부산 경마가 5개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2일 금요 경마는 제주 경마 첫 경주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기 1위가 아닌 조철이 볼 때 요놈이 분명히 쌍승식 머리까지 가능한데 인기 순위에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경주지만 제주 경주 1경주부터 승부로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1경주를 꼭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경마 1경주, 4경주, 7경주,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5경주 이렇게 3개 3개 잡았는데요.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하고 7경주, 부산은 2경주와 5경주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라이브 예상 방송에서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경주를 제가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 승부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꼭 참고해 주시고 자 7월 2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1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이 2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출발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7월 2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경마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4세 이하 편성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제가 1경주부터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갑니다. 지금 인기 1위 직전 경기에 선행 경합하다가 다 와서 따였던 임재광이가 다시 한번 기승한 9번마 자비무적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주 일경주 제대로 한번 걸렸는데요. 9번마 자비무적이 인길이다. 요거 부러지면 무조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될수 있어요. 자, 이 9번마 자비무적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요거 일경주 600만원이야, 800인데. 자, 외곽 게이트로 뭐 10번이나 9번이나 그게 그거죠.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어요. 이게 직전 경주 앞에 경합을 하다가 삼착이에요. 뭐 끊기는 있었죠. 그리고 800m 1분 05초 7. 기록상 제일 좋기 때문에 자, 이 9번마 자비무적이 대가리가 팔린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자비무적이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또한번 직전 경주 마냥 무너질 수가 있겠다. 자, 선행 가는 마필들. 일단 이 4번마 노다지가 보이죠, 노다지. 문현진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 그냥 쑥 잡고 넘겨줬어요. 맘먹고 갔다 조심은 이거 4번마 노다지가 노다지 켤 수도 있고 선행 나가서 자, 이 5번마 오라의 힘입니다. 이것도 선행이에요. 직전 경기 인기 1위, 직직전도 인기 1위, 두번 모두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좀 양보하고 탔고 선행 나갔는데 그냥 넘겨줬어요. 직직전 대비전에서는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좀 덜덜하게 탔고 자, 이 5번마 오라의 힘 이게 또 선행 조지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고 이 8번마 송화강이죠 송화강 김대영이 이것도 선행입니다. 데뷔전에서 선행 나갔는데 이것도 넘겨줬죠. 근데 얘는 상대 마필들이 셌습니다. 미래세상 안덕최고. 얘가 그 5월 21일 날 뛰고 왜 지금 나오냐? 출추 공백이 좀 있죠. 제가 병력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 나오죠? 산통. 6월 11일 날 산통. 그 다음에 이 4월 30일 날요 근방으로 해서 좌전지 파행. 왼쪽 앞다리가 좀안 좋았어요. 자, 이제 요런 거는 현장 체크를 하셔야죠. 하지만 8번마 송화광도 선행형 마필이다. 이걸 제가 4번, 5번, 9번, 아, 4번, 5번, 8번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는 9번마 자비무적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왜 불안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4번, 5번, 9번의 전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제주경마가 전개대로 직전 경주 복귀대로 마필의 능력대로 뭐 이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주 전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조철의 승부에 한 배를 타고 가실 분들은 이런 이유로 조철이 승부를 본다 라고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나 인기 대가리 놓고 승부 안해 배당 없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돈질 안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인기 1위라고 무조건 빼고, 백판짜리라고 무조건 빼고, 그거 언제 돈 따? 로또 맞추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경마라는 거는 승부를 하고 실전 배팅을 할 때는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팅을 한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상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는 예상.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일경주. 인기 대가리 9번마. 자비무적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가 분명히 있다. 고놈을 놓고 첫 경고 1경주지만 이거는 승부를 한번 좀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 달러 박스 승부로 가기 때문에 첫 경주 뭐 그렇게 큰 돈을 셰리 박지 않아도 1경주 조철에 달러 박스만 들어오면 1경주부터 중배당으로 한칼 날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경주지만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말씀을 드린 1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제주 메인 승부가 이제 4경주하고 7경주니까 4경주하고 7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달러 박스였는데, 자, 두 번째 승부처도 4경주도 달러 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함께 합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인데요. 자, 요거 4경주가 아마 현장 가면은 은근히 배당판이 좀 알딸딸하게 그렇게 팔릴 겁니다. 배당판이 일단 3번마 불빛최강, 4번마 전국1호, 5번마 영상대부, 6번 해리킹, 뭐 7번 금빛시대, 8번 명품여왕, 9번 백두세상까지. 안쪽에 있는 1번마 백두요정, 2번마 아르곤, 10번마 불사시, 1번, 2번, 10번. 자, 이거 세 마리 빼고 일곱 마리가 아마 다 팔릴 겁니다. 자, 요거 4경주로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자,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백판짜리 하나 1번마 바다요정 얘기했었죠. 이거 분명히 백판일 겁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우리 징검다리 지금 UCC를 참고해 주시는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은 혹시나 조철의 문자에 구멍수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못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저께 수요 프레시도 봤고 100판짜리 하나 바다요정 1번만 분명히 요거 한방 때리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직전 경주도 발주기 안에서 기립하면서 늦발했었고 취입으로 쫙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는데 자, 이런 덜덜한 편성에서 사고치면 1번마 바다요정이다. 요거는 꼭한 마리 한 군역 비워놓고 붙이든지 삼복을 가져가든지 삼창 꼬랑지 한번 붙이든지 여러 가지 승식이 있죠. 여러분들께 참고드린 거 1번마 바다요정 백판짜리 꼭 달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불빛 최강이니 뭐 전국이론이 영상대군이 해리킹 금빛시대 명품여왕 백두세상까지인데 자이 백판짜리 1번마 바다요정 말씀을 드렸고 자 인기마 중에 한 마리 또 꺾고 드려야죠. 자, 이 6번마 해리킹입니다. 해리킹. 약편성에서 계속 3착, 4착 하는 거예요. 편성 약한 데서. 물론 요번 경기도 편성이 약하지만 요것도 좀 얼레덜레 분명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6번마 해리킹은 날리자. 불안한 인기마 해리킹. 자, 이 4번마 전국1호라는 마필도 은근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원유일이 탔고, 직전 경주 4착, 4위, 인기 4위 팔리고, 뭐 인기 3위도 팔렸었고, 그죠? 인기 2위 팔렸고, 얜 나올 때마다 팔려요. 전국1호가. 그런데, 뛰는 거 보니까 얘는 승부기가 좀 없어요. 승부기가. 이런 마필들은 근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1번마 바다요정 백판은 여러분들께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6번마 해리킹 날리고 4번마 전국1호도
현장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멍수 줄임은 전국 1호가 해리킹 1순위고 4번마 전국 1호가 2순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번 메인 승부 4경주, 자, 그 나머지 마필 중에서 대가리도 있고 한방 때릴 놈이 있고 엮어서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자, 요 제주 4경주가. 하지만 배당판이 중간에 붕떠 있는 그런 경주가 분명히 제주 4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축만 잘 세우면 무조건 먹는 건데, 조철의 안테나에 축은 하나가 딱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놈 놓고 한 방으로 갖다 조지는 주력이 들어오면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처. 또 조철 스타일로 기다리면 옵니다. 제가 문자 드리죠? 한방 때려놓고 기다리면 옵니다. 조철 스타일. 4경주에 그런 문자 한번 날라가고 ARS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제주 7경주죠. 제주 7경주. 요 7경주도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을 완장으로 갖다 한방 진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9마리 타이슨까지 9마리 줄주인데, 요거 제주 7경주는요, 제가 뒤에 달러 박스가 없죠. 하지만 배당판은 아마 달러 박스 경주 비슷하게 이것도 혼전으로 갈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제 분명히 프레시 라이브에서 대가리 말씀드렸죠. 자, 바로 요 1번마 왕의 기한입니다. 뭐이 왕의 기한 대가리가 있는데 다른 놈들이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하고 건방을 떨고 있어요. 배당판에. 예. 뭐 2번마 백허번개랄지, 5번마 광해청명, 6번마 돈마신화, 외곽에 8번마 판치, 9번마 타이슨. 아니, 1번마 왕의 기한이 이건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에 승분전 나가가지고 이소연이가 타고도 인기 6위 팔리고 갖다 들이댔어요. 그 다음 경주 또안 팔립니다. 승분전에 소연이가 대가리 또 쳐버렸어요. 인기 9위 갖고 지금 같이 뛰는 판치, 백호번개 다 때려잡았잖아요. 돈마시나 1번마 왕의 기한이 빙다리 핫바지짐만 안 하면 대가리죠. 부담중량도 아직 2kg밖에 안 올라가서 56kg. 자, 문성으로 바꿔놨습니다. 자연출 마방에서 웬만하면 뭐 소연이, 다영이, 뭐 곽석이 이런 애들 태우는데, 자, 또 문성호 고참 갖다 태워놨어요. 그래도 소연이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성호가 좀 낫겠죠. 하지만 이런 마필들은 소연이가 세 번을 호흡을 맞췄는데 소연이가 타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문성호를 태워놨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고. 자, 1번마 왕의 귀환은 대가리다. 배당판에서 뭐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막 이상하게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요 경주는. 하지만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1번마 왕의 기한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리면서, 1번마 왕의 기한은 대가리인데 요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낸다면 찍어먹기 들어가는 거죠. 뭐 조철의 주특기,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인기 마
싹 정리하고 아나짜리 조촐한 걸린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사정없이 찍어먹기 들어가는 7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한방 갖다 꽂아 먹자고요. 예측권 20장. 자, 1번마 왕의 귀환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필들 다 걷어내고 조철이 노리는 한놈의 한방 셀입니다. 근데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제가 요놈 한번 노리자 배당이 나올 것이다 한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번마 왕의 귀환에 붙여서 15배 2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딴 놈들이 다 팔리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주력을 한방 노리기 위해서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제주 7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부산 승부죠. 부산 이제 2경주 3경주 5경주 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하고 5경주라고 했죠. 제주는 첫 번째 승부처가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인데 자 먼저 제주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마 6등급 1400 별정 A형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요 첫 번째 승부처가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정없이 한방 때려야 되는데 똥말들입니다. 똥말들 중하위권 육군 1400인데요. 자, 2번마 영광의 스피드가 직전경주 취입이 아주 탄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거 2번마 영광의 스피드 이게 계속 4착을 연달아 하더니 직전경주에 탄력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직전경주는 앞선 경합도 좀 있었고 경주가 아주 잘 풀렸다. 경주가 잘 풀렸다. 이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추임마인데 뭐 2번 게이트가 별로 유리해 보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2번마 영광의 스피드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뭐 받치든지 현장에서 상황 보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요거는 받치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2번마 영광의 스피드가 대가리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승부가 들어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직전경주에 발주부터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놈을 그놈이 쌍머리입니다. 쌍머리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그놈에다가 완장으로 갖다 지지는 놈도 조철의 딸라박스는 2번마 영광의 스피드에다가 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2번마 영광의 스피드를 뒤로 돌려놓고 한방 중배당에다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갖다 쉐리 조집니다. 분명히 2번마 영광의 스피드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요번에 불안한 구석이 있다. 물론 임성실 기수가 열심히 갖다 조지겠지만 시종일관 얘는 힘으로 꾸역꾸역 갖다 뛰는 그런 마필이고 발주가 그렇게 좋은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2번 게이트에서 흙 맞고 뒤로 쭉 밀려버리면 취입하다가 3착 4착에 그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또 지져 먹을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 중간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제 과천경마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아직도 구독,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두 번째 승부가 부산 삼경주죠. 이경주 메인에이에서 바로 삼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야, 이게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요번 거는. 제가 그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공개적으로 요놈을 노리자 말씀을 드린 게 바로 4번마 사가르마타입니다. 4번마 사가르마타. 근데 저는 뭐 다른 마필들이 좀 대가리가 팔릴 줄 알았는데 사가르마타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조철만 또 그렇게 본게 아니겠죠? 좀뭐 훈련도 보고 직전 경주 복귀도 해보고 전개 보고 상대 마필들 보니까 부담 정량도 55.5. 인정해야죠. 조철이 어제 수요 프레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4번마 사가르마타에 붙여서 한 방인데, 자, 이번 경주 최저배당 백길이가 뭡니까? 자, 바로 박종호로 바꾸는 10번마 마스터퀸입니다. 직전 경주 우리 마스터퀸의 달래. 메인 승부로. 고배당 갖다 때려 먹었던 고마운 마필이 바로 10번마 마스터퀸인데, 야, 이게 감량 기수를 불러놓은 이유가 직전 경주 이빠이 같죠, 이빠이. 1200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 더 외곽으로 밀렸어요. 이거 인권위가 계속 탔는데 박종호로 바꿔놨다. 바꿔놓을 이유가 없죠. 왜 바꿔요? 감량 받으려고. 그러면 외곽에서 이놈이 편하게 선행만 뽑아주면 되는데, 얘를 괴롭힐 놈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번마 사가르마타도 있고, 5번마 그레이트고 있고, 8번마 원더풀 윙스 현명이도 있고, 요거 선행 못 받는 순간 바로 아웃이다. 겁대가리 없이 대끼리가 팔리는 겁니다. 자, 요거. 뭐 완전히 꺾든 받치든 현장에서 요거는 상황 좀 보고 4번마 사가르마타를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승부가 바로 삼경주다. 대길이 팔리는 10번마 마스터퀸이 불안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부산 삼경주는요 안말 경주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불안하죠? 인권위가 계속 탔었는데 박종호 감량을 태워놨습니다. 김병학 마방에서 10번마 마스터퀸 외곽 코스의 불리함, 선행 경합의 불리함, 대길이의 불리함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4번마 사가르마타를 놓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자를 놈 자르고 짭짤한 환수가 나오게 한방 지져 먹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예측권 10장으로 한방 쇼부 보겠습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두 번째 부산 메인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600 핸디캡. 자, 요거 재밌는 경주입니다. 5경주가 아주 재밌는 경주로 펼쳐졌기 때문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달러박스 대가리까지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자.
인기도가 이게 일본 그레이트 보스가 이게 분명히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그레이트 보스가. 자, 그래서 달러 박스 승부인데, 아, 이걸 안 펴놨구나. 예. 자, 레이팅 65까지 펼쳐지는 1600. 혼합 3군 편성인데, 최시대기세 일본마 그레이트 보스입니다. 자, 4연속 입상을 자랑을 합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요거 직전 경기 입상할 때 조철의 추천 마번이었죠. 그레이트 보스. 요전 경제는 히트의 감이 조철의 추천 마였고,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그레이트 보스를 제가 추천했는데 아쉽게 코차 목차로 2착으로 승분을 했습니다. 2착으로 승분을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완전히 뭐 부담중량을 6kg나 덜어냈어요. 거기다가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최시대가 이거는 아마 선행 승부수를 띌것 같은데 선행 가기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4번마 금화 캐벌리도 있고, 5번 마이티즈잼, 그죠? 8번마 바베리트, 요게 아마 꽃이바로 좀 뿌릴 것 같아요, 이성재가. 자, 선행을 받더라도, 얘가 지금 1200, 1400, 1200, 1400 뛰다가 요번에 이제 1600입니다. 물론 부담중량을 덜어내고, 쉽게 뭐 선행을 가버리면 갖다 그냥 꽂아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1번마 그레이트 보스의 거리 경험 그다음에 선행 경험 거기에 인기 1위 요거 분명히 과인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5경주 메인 승부로 제가 자신 있게 잡았는데 자, 예측권 20장. 1번마 그레이트 보스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완장으로 갖다 조지는 놈도 1번마 그레이트 보스가 아닙니다. 그레이트 보스는 받쳐만 가든지, 과감하게 한번 자르고 가든지, 그건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잘해야 요거는 받치기다. 1번마 그레이트 보스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일 금요일 제주경마 부산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부 다 했습니다. 제주경마는 1경주, 4경주, 7경주, 부산경마는 2경주, 3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승부 그중에 메인승부는 제주 4경주, 7경주, 부산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오늘도 어제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래쪽에서 한 30%, 50%좀더 들어가서 그런지, 어제, 그제 말 타고 내리니까 오늘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문자 신청해 주시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제가 요 제주 1경주부터 승부라 그랬죠. 조금 서둘러서 1경주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조철이 공부해서 노리는 첫 번째 승부가 내일은 1경주부터 들어가니까 제주 1경주 1시부터죠. 1시부터입니다. 문자 계좌 요 양쪽으로 나와 있고 새마을하고 신안하고 편리한 걸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7월 2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